함부로 내뱉어놓은 이불을 개거나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옷가지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옷장 안에 넣는다든지 또는 다른 수녀님들과 빨래를 같이 할 때 가로 더러운 구정물이 튀어 얼굴이나 옷을 더럽혔을 때도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기색을 내기보다는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이것을 참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등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을 주님께 드리는 희생으로 열심히 임했습니다. 성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황홀한 환시보다도 숨어있는 작은 희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버려진 작은 핀 한 개를 그리고 휴지 한 장을 줍는 행위가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작은 희생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녀는 매일 구체적으로 조그만 희생을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완덕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성녀의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자녀다운 신뢰로 넘쳐 있었습니다. 성녀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었고 설사 그것이 고통을 통해야만 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더군다나 성녀는 자기 힘이 닿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을 가지면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 무능력함, 작은 허물이나 미천함 등을 깊이 느낄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고 더욱더 신뢰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성녀는 자신의 자서전인 영혼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들녘의 아침이슬과 같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사람들에게도 보여지지 않고 곧장 사라지고 맙니다. 이슬을 보는 이는 하느님뿐 하느님께만 보여지는 아침이슬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녀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성화기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에 체계적인 신앙 논문 한 편을 쓴 적도 없었지만 교회 박사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녀는 선교사들의 수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공경하는 성인들 가운데 선교 사업의 수호자로서 칭송되는 두 분이 있는데 바로 마기에스의 성녀 데레사와 성 프란시스코 사베리오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 가운데 성 프란시스코 사베리오는 선교사로서 중국과 일본 등 동양에 가서 직접 선교활동을 하셨기에 선교사업의 수호자로 공경받는 것이 당연한 듯 싶은데 정작 마기에스의 성녀들에서는 15세 봉쇄수도원에 들어간 이후에 한 번도 수도원 밖으로 나아본 적도 없고 따라서 다른 선교지역에 가서 직접 선교활동을 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역시 선교사업의 수호자로 공경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녀는 비록 직접적으로 선교지역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수도원 안에서 선교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매일 기도와 희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치신 그 일상생활에서의 기도와 희생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인은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주기를 지내는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경우를 보면 성인의 삶은 우리와 동떨어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안에 있는 아주 가까운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 안에서 매 순간 겪는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을 지니고자 애쓴다면 그 자체가 성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활동에 큰 역할을 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성녀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치는 매일의 기도와 희생, 선행 등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활동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따라서 그 자체로 훌륭한 선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화될 수 있는 진리의 길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안에 있음을 다시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